RJ는 맨날 막 얘를 망이는 맨날 춤을 추고. 아니 그런데 가면 봐. 자, BT21이 담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있다던데. BT21이 타타가 와서 BT21을 딱 불러 모았는데 마침 BTS가 있었던 거지 거기에. 아... 그래서 BTS처럼 되자 해서 BT21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얘 근데 순서가 얘가 우주에 왔는데 처음으로 걔네들을 보고 이렇게 뽑아야지. 여섯 멤버를 뽑아야겠다. 어 저렇게 돼야 되겠다. 방탄소년단처럼 일단 유명해져요. 일단 TV에 나가야겠다. 일단 유명해져서 일단 한번 망해요. 일단 뭐 전 목표가 그런 거예요. 전 우주 이제 연설 예를 들어 유행 같은 거예요. 이제 연설. 야 너무 우리가 엮는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애들이? 망했다라는 없잖아. 표현 말고 약간 맨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사랑을 이제 전파시켜 보자 해서 이제 약간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가게? 네. 어떤 가게인가요? 그냥 음식 파는 가게나 아니면 그런 가게를 하나 차려서 갑자기 다들 쿠킹 모자 쓰세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아 이 길은 아니구나. 아... 그러면은 야 태형아 이건 어때? 그러니까 타타가 혼자 왔는데 사랑을 전파로 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얘가 외계인이잖아. BTS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매스컴의 힘을 빌려야겠다.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최강의 아이돌이 있었던 거지 7인조. 그래서 이제 나도 친구들을 모아야겠다 6인조. 그니까 이거죠. 혼자로는 안 되겠다고 작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도 혼자가 안 되니까 멤버를 모아야겠다. 그렇지. 나랑 다른 모습의 친구들이 그래. 필요하다. 다 같이 각 매력 있는 친구들을 그렇지.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6명의 멤버를 더 모아야겠다. 아! 얘네들은 우주스타 BT21이잖아요. 걔네들은 지구스타였던 거야. 그러니까 걔네보다 우리가 더 전 우주에 사랑하는 우리는 우주스타가 되자. 전 우주 행성에 사랑하는 호텔이 됐다. 그걸 이제 티타 얘기하는 걔네는 지구스타였던 거야. 멤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BT21의 가장 큰 팀워크는 무엇일까? 사랑, 평화, 식탐? 제 생각에 BT21의 가장 큰 팀워크는 이제 이 방탄소년단처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서로의 단점이 서로를 메워준다는 거. 예를 들면 얘는 생각은 너무 많은데 실천을 못하고 타타는 실천은 너무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외계인이니까 안 되고 쿠키는 힘이 너무 센데 힘만 있고 각계 전투하면 굉장히 별 볼 일 없죠. 그렇지. 함께 모이면 그렇지. 각계 전투하면은 함께라면 다들 있으니까. 그렇지. 다들 너무 모자라. 얘는 외계인이고 막 한 해는 맨날 잠만 자고 한 해는 심지어 과자 부스러기고 한 해는 막 힘만 막 이렇게 세고 한 해는 막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RJ는 맨날 막 예를 들면 털만 뽑고 망이는 맨날 춤을 추고. 아니 그런데 가면 왜 털만 뽑아? 그러나 모이면 왜 자꾸 함께 모이면 엄청난 조화로운 이 시너지를 만들어내. 함께 세트 버프가 생긴다는 그렇죠. 이거 알잖아. 세트 7개 모여야 그 기사단의 고검 이런 거 얘 하나가 거니까. 없으면은 세트가 아니에요. 얘 하나가 있어야지 이제 플러스 효과 막. 혹시 유기왕 아세요? 알죠. 액기야 아세요? 아. 근데 액기야의 파츠를 모아야 다리 팔만 있으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